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의 뭐 시궁창의 대표주자, 아니 뭐 대명사죠. 지금 엄마만 불쌍한 그런 대리효덕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제 아이도 나왔으니까 슬슬 대리효도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절대 죽어도 끝까지 안 해줘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칼같이 피임을 하는 남친.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남자는 너무 이상해요. 직업이나 학벌 등 모든 게다 괜찮은 사람인 건 맞는데 또 평소 하는 거 보면 청결한 것도 그렇고 마음에 들긴 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무조건 본인이 나서서 굉장히 철저하게 반드시 피임을 해요. 기존에 만났던 전 남친들은 피임 안할 거라 난리를 쳐서 진짜 개오지게 싸웠는데,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아니, 왜 그렇게 철저한 거야? 이랬더니, 뭐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안 하는 게 맞지. 이래가지고, 뭔가 묘하게 기분 나쁘고, 또 이런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연인이 맞는 건지 의심도 되는데요. 혹시 저를 못 믿어서 이러는 걸까요? 참고로 남친은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만나던 여자랑 사고를 쳐서 형인 남친보다 먼저 장가를 갔어요. 혹시 이런 게 이유인 걸까요? 도대체 이 남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궁금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댓글 1번. 아니, 전 남친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오지게 싸웠다며?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뭐야, 먼저 해줘도 알지야. 이유가 뭔데? 2번. 크, 진짜 잘 배운 남자네. 어림없다, 이 년아. 끌끌끌끌. 3번. 뭔데? 배불러서 웨딩드레스 입는 로망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건가? 4번. 아니,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5번. 원래 그렇죠.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법입니다. 딱 보이네요. 6번. 그지 같은 전 남친들과는 달리 너무 잘난 사람이라 취집을 해야 되겠는데 철벽을 치니까 억울한 모양이네. 끌끌끌끌끌. 7번. 아니, 이건 또 뭐야?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어쩌라고! 도대체 이게 왜 기분 나쁜 거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절대 피임 안 한다고 난리치고 쓴 일을 막 대해줘야만 찐사랑이라는 거야, 뭐야? 그리고 뭐? 아직도 너를 안 믿는 거 아니냐고.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 같은 걸왜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진정한 몸통이죠. 원제. 아내가 저희 엄마랑 장모님 차별을 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내가 대놓고 양가 어머니들 차별을 하는 중인데요. 이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너무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어요. 이제 딱한달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죠. 근데 아이가 워낙에 어려가지고 양가 부모님들한테 이번 추석은 못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한쪽만 안 가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저도 불만이 없는데 문제는 이거죠. 바로 어젯밤에 아이를 재우고 아내가 나오지 않고 계속 폰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다가가 봤더니 아이 사진에다가 추석 멘트 같은 걸 적어가지고 뭔가 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보,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 추석에 친정 못 가니까 사진이라도 예쁘게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엄마는? 이랬거든요. 왜냐면 아내가 한 말에서 아이 외할머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이때 아내의 눈빛이 탁 변하더니, 어머님? 아니, 내가 어머님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나 임신 소식 전했을 때도 그랬고, 임신 중일 때도 그랬고, 또 우리 꽁꽁이 태어났을 때도 그래. 한 번이라도 챙겨준 적 있어? 우리 꽁꽁이 양말 한 쪼가리 사준 적 있냐고. 아니, 남들이 다 아는 그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는데,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어머님을 챙겨줘야 돼? 지금도 봐봐. 엄마는 우리 안 간다 하니까 잘 생각했다고 푹 쉬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뭐라고 했냐? 뭔데 생색이냐고? 이게 말이야, 똥이야. 아니, 지금 이게 아이 낳은 지한 달밖에 안된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어? 딸인 형님이 애를 낳았어도 이런 말을 했을까? 등등등. 막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놓더니 애초에 챙겨줄 마음이 없었다면 효도도 당연히 바라지 말았어야지. 아무튼 나는 우리 엄마만 챙길 거니까 이게 정 마음에 걸리면 너도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든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놓고 유치한 소리를 합니다. 에? 아니, 일부러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왕 합성하는 거, 그 외할머니를 친할머니로 이렇게 호칭만 바꿔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옷을 따로 챙겨주는 거, 이게 무조건 맞고 옳고 당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대신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아내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당신 프사에 손녀 사진을 올려놓는 것도 짜증이 난대요. 뭐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뭐 열받는다, 화난다, 짜증난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육아 간섭도 이젠 한계라 이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고 화가 나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이런 제가 미쳤다고 이상하다며 더 화를 냅니다. 아니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 일에 간섭하는 게 나쁜 겁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아내 말처럼 따지면요. 저희 장모님은 당신 프사에 아이 사진을 안 해놨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이의 사진을 지인들한테 매번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솔직히 어떤 할머니의 사랑이 더 큽니까?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서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니면 둘다 없는 거야? 먼저 시비만 안 걸었으면 아내도 저런 말까지는 안 했을 텐데 어처구니가 없네. 뭐? 우리 엄마는? 네가 엄마 뭐? 야, 그냥 텍스트로만 읽었는데도 짜증이 확 솟구쳐 오르네. 아내 입에서 욕안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뭘처 잘했다고 여기다 들어와가지고 글까지 올리고 있어. 대대쓰니? 뭐가요? 에? 아니 제가 무슨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까? 이거는 시비를 건게 아니고 정말 궁금한 마음에 우리 엄마는 어쩔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그리고 옷 챙겨주고 하는 뭐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마음이지. 2번. 이 새끼 이거 완전 구제불능이네. 조만간 이혼당하겠다. 3번. 그 상황이 시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서 엄마 건 이렇게 물은 거라면 이 역시 엄청 답답하고 그지 같아서, 아니, 오히려 더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들이를 가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작은 두루마리 휴지 하나라도 사들고 가는 게 법도이거늘. 하물며 본인 손주가 태어났는데 진짜 그지 같다. 바로 이게 네가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눈치 없는 양반아.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도 안 가는 거 아니야. 2번. 제가 아니라 해도 똑같은 반응 보였을 것 같은데요. 친부모, 시부모를 떠나서 내 자식인 손녀한테 사랑 표현해주고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당연히 더 마음 갈것 같아요. 아니, 이건 당연한 거죠.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불만이고 억울하고 그지 같으면 아들이 네가 직접 네 엄마를 챙기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직접 만들어가지고 합성해서 보내라고. 네가 그랬잖아요? 챙겨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니네 엄마를 챙기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그만인 거라고. 알겠나요? 되겠으니. 아니, 아이 태어나고 옷 챙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까? 예? 저희 어머니도요, 손녀 엄청 이뻐하고 프사에 올려가지고 매번 주변 지인들한테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장모님은 그런 거안 한다고. 3번. 아니 그냥 다 떠나서 아들이 네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못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고. 도대체 왜안 하는 건데 왜? 되겠으니. 그게요. 제가 남자라서 이런 건좀 어색하고 할줄 몰라요.
아마 자기 딴에는 좀 뻘쭘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랑해 이런 말 못하는 아들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2번, 에? 내일 모레가 칠순인 우리 남편도 엄청 잘하는데 이상한 핑계 대지 말고 이거 쉬운 거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도 정 못하겠으면 유튜브 보면서 배우든가. 에이 그 4번. 아니 근데 니네 본가 부모님은 뭐 찢어지게 가난한 건가?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애옷 하나 안 사주냐 그래? 마음 가는 곳에 정성도 물질도 가는 법이야. 아이를 그저 말로만 눈으로만 이뻐해 주는 거 이거는 그냥 지하철을 같이 탄 생판 남도 할수 있는 거라고. 아이고 세대 애 이쁘다 이렇게 되겠으니. 아니 그러니까 챙겨주면 좋겠지요. 누가 뭐 나쁘답니까? 다만 그런 걸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장모님은요 저희 딸 프사에 올려놓지도 않았다고요. 이거는 뭐 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 보통 보면 손녀, 손자 태어났을 때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 프사에 올리고 난리 나는데, 예? 저희 장모님만 그런 게 없다고요. 우리 엄마만 한다고. 그래, 알았어. 니네 아내도 마음으로는 시어머니, 니네 엄마 진정 좋아할 거야. 마음으로만. 알겠지? 6번. 혹시 네가 직접 합성해서 보내면 누구 하나 뒤지기라도 하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지금 네가 짓거린 이딴 개소리들 전부 다 인정해 줄게. 난 몰라서 못해. 이씨. 이딴 소리 할 시간에 직접 해라. 유튜브 딸깍하면 온갖 방법이 다 쏟아지는 좋은 세상인데 이게 뭔 헛소리야? 7번. 아니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이 니네 엄마 아니냐? 아들이 너를 뭐 하는데? 8번. 니네 엄마는 니가 좀 알아서 챙겨라. 니가 자식 아니냐? 아니 혹시 어디 주워온 거야? 해준 거 없으면 바라지도 말아라. 이게 맞는 거고. 또 마누라가 그러고 있으면 이거 괜찮네. 나도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드려야지. 이런 말은 못해? 어? 왜 이런 것까지 니 마누라한테 하라 말아야? 그래놓고 또 뭐? 이런 여자 어딨냐고?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미치겠다 진짜.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까지 낳은 거니 대단하다. 아니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네. 일단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 뭐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죠 남자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옳다고 보는데 물론 여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왠지 나를 좀 이상한 뭐 예를 들면 뭐 취집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로 취급을 하는 건가 이런 오해 뭐할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두 번째, 이 자식은 그냥 같은 남자로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차라리 저 같았으면 나는 진짜 할줄 모르겠고 이걸 우리 엄마한테 꼭 보내주고 싶어. 그러면 부탁을 하겠어요. 여보 미안한데 내가 할줄 모르는데 좀 해주면 안 될까? 그건 내가 대신 잘할게.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이거야. 자존심을 부려요. 자존심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대리호도 바랄 거면 기일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우리 엄마도 좀 해줘. 부탁이야.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 정도도 못하면서 효도를 바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이 모르는 거죠. 자존심 세고 마누라 하찮게 보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아무튼 이런 인간들은 뭐 결말이 불보듯 뻔하죠.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마워요.